Times. 네, 극단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리뷰. 예. 지난 시간에서 너무 확 왔죠. 지난 시간 111cm였는데 전장이. 네, 이번 시간 76cm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는 저 헤드 큰 거 좀 보세요. 예. 저 헤드 크고 바디 크고 저렇게 우람한 기타에서 갑자기 이렇게 조그만 기타로 확 올리니까 또 보면은 빨간 거에서 파란 걸로 오고 예. 다 극단으로 뭔가 왔습니다. 자, 지금 오랜만에 저희 스타인버거의 퀼티드 탑 GT 프로 디럭스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워낙에 좀 크고 깊이감이 있는 그런 기타를 하고 오다 보니까 더더욱 귀여워 보입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메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용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되겠죠. 아주 귀엽죠. 네, 여기에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닐 구겨지는 소리가 여기서 나요. 나야 되는데 네. 여기서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귀엽네요. 안에 보면은 암이랑 이렇게 보증서랑 이렇게 들어있는 서류 더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귀여운 기타가 안에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스티커도 있네. 스티커. 오, 참 허접하게 예. 들어있네요. 네, 스타인버거. 예. 자,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저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트랜드버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델입니다. 예. 자, 애초에 만든 사람이 달라요. 예. 이 스타인버거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스트랜드버거보다 훨씬 오래된 기타입니다. 그렇죠. 이 1979년도에 그렇죠. 미국 사람 네드 스타인버거가 만들었어요. 예. 네, 1980년도 설립이고요. 그리고 올라 스트랜드버거는 스웨덴 사람으로 21세기에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2007년인가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하기로는 네, 꽤 차이가 있어요. 설립 차이가. 근데 예전에 했던 스피릿 GT 프로 디럭스는 50만 4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52만 8천 원. 가격이 별로 안 올랐죠.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탑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가격이 안 오른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이 52만 8천 원이 50만 4천 원에서 보면은 그래도 거의 5%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기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6% 올랐는데 뭐 한 4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2만 4천 원 올라가고 네. 애초에 네, 그 영역 자체가 좀 다른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선생님은 기타 도시락, 저는 댄 일렉트로와 함께 지구를 살리자 해서 예. 9.0,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스타인버거를 스쿼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 살펴볼게요. 52만 8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76cm, 아주 충격적이죠. 무게는 2.61kg, 두께는 41mm, 12프렛 뒷둘레는 의외로 두툼합니다. 79mm예요. 탑은 3A 그레이드의 AAA 그레이드 퀼티드 메이플, 네, 퀼티드 메이플 미니어 예,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베이스우드 바디고요. 엽서만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엽서. 그러게. 요만큼 올리고 막 탑 올려 탑이야 이런 거. 좀 그죠. 조금 넉넉한 예. 크리스마스 카드 수준이네요. 예. 네. 자, 베이스우드 바디에 3피스 넥이군요. 보이네요. 3피스 네, 하드메이플 넥입니다. 1960년대 슬림 테이퍼 디프로파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페이튼티드 특허받은 40대 1 기업의 다이렉트 풀. 이거 네, 여기는 더블 볼 시스템이죠?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너트 너비는 41.3mm. 지판은 하드우드입니다. 엔지니어드 네. 하드우드. 지판 곡률 반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렛은 24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은 스타인버거의 HB2가 4개, 미드에는 SC1, 브릿지에는 HB1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락킹 R 트레몰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뒤에 있는데 지금은 안 움직여요. 지금 활성화를 안 시켰어요. 이렇게 여기 락킹이 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클르면 이렇게 클르면 활성화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암을 달아서 3대고 하드테일 하겼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튜닝을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는 마스터 뭐랄까 마스터 튜너. 튜너. 네. 예. 마스터 튜너인데 이건 좀 불편한데 스타인버거 그때도 80년대 한 250만 원짜리였던 거. 그거는 암을 이렇게 걸면은 전체적으로 반음 다운되고 이렇게 걸면 한음 내려. 위로는 반음 올라가고 밑으로 한음. 그렇군요. 한 방에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구식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아주 신기하네요 그것도. 이거 진짜 지구를 살리는 게 키타 줄이 요만해요. 더블볼 시스템 딱 그렇죠. 딱 맞아요. 그리고 나무를 얼마나 애껴요. 그러니까요. 네, 나무를 거의 안 쓰고 있죠. 안 쓰고 네. 있죠. 예. 저 밑에 그 받침대도 저 플라스틱 예, 예. 쪼가리 하나 딱 대놓은 거. 예, 그렇죠. 예, 참 생각 잘했어요. 아주 귀엽습니다. 예. 자, 바로 그럼 사운드 들어볼까요? 이게 없으면 칠 수가 없겠군요. 진짜. 가서 봐. 얘가 A군요. 예. 지금 헷갈리죠. 맞나? 맞아. 너무 여기 짧아가지고. 여기가 A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A가 아니야. 네. 여기 뭐가 한참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좋다. 이 바디가 업되는 게 참 자세가 이상하게 되는군요. 네. 뭔가 더 몸이 네. 수그러져요. 수그러 네. 허해서 뭐 팬드앰프하고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샬이죠. 마샬이네요. 좋다. 듀얼리스트고요. 아, 팬더 앰프고요. 이야 좋다. 네, 52만 원짜리 조그만 기타가 네. 열일하고 있네요. 네, 마샬 게인. 좀 어색하신가요 치는 게? 되게 어색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야, 어디가 잘 없어, 막. 그렇습니다. 잘 놓쳐요. 기댈 데도 없고, 예. 네, 마음 둘 곳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메이킹을 해볼까요? 멋지게. 그래도 마샬 개인 톤은 멋있게 잘 어울렸어요. 멋있게 잘 어울렸어요. 네. 주역 맞죠? 예.
넣었습니다. 자, 바로 반주 문자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날건타 나오는 친구. 아주 작은 크기와는 다르게 고출력. 그러니까 생긴 거에 비해서. 네. 물론 뭐 그렇다고 뭐 트리니 로페즈보다 높은 볼륨도 아니야. 이건 아닌데. 아니고요, 네. 그래도 크기에 비해서 충분히 좋은 볼륨량과 그리고 게인량도 네. 마샬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 봤고요. 저는 색상 이쁜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네. 이거 이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천조가리가 꼭 많이 들어가야지만 옷이 비싼 게 아니듯이. 그렇죠. 네. 아동복이 겁나 비싸더라고요. 완전 겁나 비싸죠. 네. 애도 쭉쭉 자라는데. 쭉쭉 자라면 또 치기 좀 그런 기타. 네. 네. GT 프로 킬티드 탑 디럭스 같이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언젠간 극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코로나 극복 후를 대비합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후를 대비합시다. 이걸 그 들고 여행을 가야죠. 아, 그렇군요. 그동안 못했던 거를 다치려면 예, 이런 기타가 있으면 좋겠죠. 밖에서 예. 댕기면서.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약간 빗자루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예, 어 그러네요.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누구 패? 예. 예? 약간 곤장 같이 생기기도 예, 했고요. 그렇죠. 네. 노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노 같이도 생겼고요. 스피릿이란 뜻에는 술이란 뜻도 있죠. 아 그렇죠. 네. 저는 네. 한 줄 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아끼는 기타. 나무를 굉장히 아껴주는 기타죠. 네. 너무 아끼네요. 네. 굉장히 아껴서 만든 네. 네. 아낌없이 네. 아끼는 기타. 네. 이게 여기가 너무 좁아요. 너무 쇼트 스케일이야. 저기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1, 오우.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8. 네. 어, CUD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이게 디자인은 진짜 미래 디자인이에요. 75점. 오, 너무 높게 나왔네. 네. 네,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1점, 평균점 73점 나왔습니다. 선생님 하드캐리 해주셨네요. 네. CUD가 의외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진짜로 줄 한번 맞춰놓으면 틀리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블볼 시스템에서 이거 진짜 암을 여기까지 붙였다가 뛰어도 그 틀림이 없고요. 참 잘 만들었어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가성비 좋고 편의성 좋고 뭐 이런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을 이렇게. 디자인을 거지같이 할 바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드릴까 하는데 이 스타인버거 박사가 이 헤드를 디자인하다가 뭘 갖다 붙여도 팬더나 깁슨을 못 따라가니까 그냥 잘라버렸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다 잘라. 잘라. 달려있는 건 일단 다 자르고 잘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GT 프로 킬트탑 디럭스를 이렇게 73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신기한 모델. 아주 신기합니다. 누벤타 텔레캐스터라고 이 누벤타가 스페인어로 90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90이냐? P90. 아, 피구공이 들어간 스트랩과 텔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누벤타 텔레, 누벤타 스트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깁슨도 이상하지만 펜더도 이상하고요. 오늘도 굉장히 독특해요. 하면서 펠레에는 피구공 하나, 스트레스에는 피구공 두 개. 좀 아주, 많이 쓰지. 아주 독특해요. 네, 다음 시간에 바로 누벤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